매년 많은 사람들은 옵니다. 부사의 목적이니까 방문하기 위해서. 카르도나에 방문하기 위해서. 이 카르도나를 말하는 거, 이 카르도나, 그것은 작고, 근데 하지만이 있으니까 작지만 독특한 마을입니다. 이게 형용사고, 스몰이 형용사고, 유니크드 독특한 형용사가 두 개의 형용사가 빌리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. 그 카르도나는 작지만 독특한 마을입니다. 스페인에. 그 마을은 be famous for 저거 위에다가 뭐뭐으로 유명하다. be famous for 뭐뭐으로 유명하다 적고, 그 마을은 두 개의 places, 장소로 유명합니다. 두 개의 장소. 첫 번째가 이제 카르도나 캐슬 성. 카르도나 성과 카르도나 소금 산으로 유명하다. 다음. The first, 첫 번째 것은,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야? 요 성을 말하는, 이게 첫 번째, 이거 두 번째 말을 하는 거야. 그첫 번째 그 카르도나 성은 is from the Middle Ages. 중세 시대예요, 중세 시대. 중세 시대 것이다. 중대 시대부터 시작됐다. 이런 뜻이고. The second, 두 번째 것은, 두 번째 게 여기 소금산이었지? 카르도나 소금산. 이두 번째 것은 older, 더 오래됐다. 있지. 그것은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200만 년 되었다. 그것은 200만 년 되었다. 성보다 지금 소금산이 더 오래됐다. 그다음 in the past, 저거 이 past는 지난 과거. 그래서 과거에 geological이라면 지리, 지질의, 지리학의라는 뜻이라서 지질의 활동이, push는 밀다고, up은 위로니까 위쪽으로 미는 거야. 그리고 large amount of는 많은이란 뜻이야. 많은. 셀수 없는 데 쓰는 거지. 소금 셀수 없잖아. S 안 붙었잖아. 그럼 large amount of랑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뭐지? 셀수 없는데. 그리고 a large amount of, a great deal of. 뭐지만 적어, 뭐지만. 이것까지는 안 적어도 되고. 그리고 above, 저거 above는 위로잖아. 위로. ground는 땅이니까 땅 위쪽으로. 그럼 해석을 하면, 과거에 지질의 활동이 pushed up, 밀어 올렸다. 많은 소금을 ground, 땅 위로. 다음. 이것은 form 형성하다야. 형성했다. 유럽의 가장 큰 소금 파일 저거, 더미. 산 더미, 잿 더미 할때그 더미. 소금 더미를 형성했다. 사람들은 계속했다. 투부정사 목적어 채굴하다야. 마인이 채굴하다. 계속했다. 채굴하는 것을 소금을 카르도나에서 언제까지? until 뭐뭐까지니까 1990 S부터 쓰면 연대. 1990년대까지 채굴을 계속했어. 그럼 지금은 채굴을 안 한다는 뜻이지. 요게 나와 있어. 오늘날 former 예전의라는 뜻. 그 예전에 소금 마인은 여기서 광산은, 광산 여긴 동사로 쓰여서 채굴하다, 금 캐다 할때 요거는 광산 명사로 쓰인 거잖아. 그래서 예전에 소금 광산은 현재 완료지 되어 왔다. 인기 있는 관광지가, 투어리스트는 관광객들이고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란 뜻이니까 합쳐서 그냥 관광지. 소금산 예전에 채굴했어. 이때까지. 지금은 채굴 안 해. 관광지로 쓰여. 투어리스트, 여행객들은 좋아한다. 방문하는 것을, 소금 광산을. 그들은 어드마이어 저거 감탄하다. 감탄합니다. 소금 형성물들을. 그들은 즐긴다. purchase 저거 구입하다. 구입하다. 돈 주고 구입하다. 소비니어 저거 기념품이야. 그래서 기념품들을 구입하는 것을 즐긴다.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됐어? 주제? 주제는, 아, 이거는 저거 이따 알려줄게.